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어떠한 수급 특징주가 있는지 지금부터 세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광고 관련 기업들 굉장히 잘 갔는데 플레이디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특이할 만한 상승폭이 나와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특징주를 알아보는 시간이라 이게 뭐 추천주는 아니잖아요. 수급 특징주에 그러면은 올라와서. 왜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 걸 알아보면서 주식 기업 공부도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옛날에 우리 요즘에 신문 보는지 별로 없죠. 엊그저께 그 길 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요즘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 편지봉투 같은 거 들고 신문 한 부 넣어드려요? 그분들은 왜 꼭 그렇게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다가와서 정중하게 물어보면 대답할 법도 한데 갑자기 이게 편지봉투 같은 걸 들고 있는데 멀리서 이게 다가오면 약간 그 뭔가 무기 같은 느낌이 본능적으로 들잖아요. 네. 꼭 그러시더라고요. 어제도 어디 진짜 길가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고 딱 또 오시는 신문 한번 넣어드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찮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럼 뭐 신문 넣어준다고 하면서 뭐 신문 넣어주면은 자전거 뭐 이런 걸 주더라고요.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자전거 같은 거를 선물로 주면서도 전기 고객을 그 끄는 게 좋은가 봐요. 인터넷도 그렇잖아요. 막 뭐 45만 원씩 주면서도 상품권 주죠. 예, 그렇게 주면서도 아마 장기로 확보하는 게 이득이 되니까 그렇게 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제 제가 느낀 게 지금도 그렇게 신문 홍보를 하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뭐 신문을 잊은 지가 오래됐어요.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에 보면은 맨 앞에 입구 쪽에 매대에 신문이 놓여 있었거든요. 거기에 낱말 풀기도 있고 뭐 수도코도 있고 막 이랬거든요. 저는 매일 읽습니다. 낱말이 그 해서 풀이 하셨어요? 아니요. 이데일리 신문 매일 읽어요. 이데일리 신문에 저도 읽습니다. 여기 항상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시면 혹시 지나가다가 사업 들리시면은 홍보신문 가져가시고. 근데 집에 구독해서 보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예전에는 신문 보는 집이 많았어요. 저의 기억에도 저희 아버님 세대나 이럴 때는 항상 신문을 보면서 9시 뉴스 보고 그런 게 어떤 모습이었거든요. 추억의 모습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생각이 안 나지만, 네, 세상에 안 계셔가지고. 그런데 그 이제 없어요. 저희 세대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신문의 지명 광고가 크게 나가는 게 가장 광고 효과가 컸어요. 왜냐하면 신문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당연히. 근데 요즘에 완전 시대가 바뀌어버렸잖아요. 어저께 제가 뭐 얘기 드린 이제 초등학교 고가서도 막 디지털 태블릿으로 다 바뀌어서 종이책이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여기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다 애들은 저보다 더 젊은 사람들은 뭐 네이버 카카오도 아니고 이제는 아예 유튜브 틱톡으로 뉴스를 검색하고 있더라고요. 플랫폼 자체가 바뀌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광고주 입장에서도 유튜브 틱톡에 광고를 많이 내야 그러니까 젊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젊은 애들은 뭐 지금 소득 수준이 직접 광고주들이 그 파는 제품을 살 만한 소득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중장년층까지도 다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중장년층도 다 유튜브, 틱톡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니까 뭐 좀 더 높은 사람들 네이버 뭐 이런 걸 보니까 그쪽으로 광고를 내야지 신문 지명 광고는 이제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레거시 미디어인데 광고도 레거시 광고가 이제 그런 쪽에 내는 광고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기업도 오리콤, 두산그룹의 오리콤이라던가 삼성그룹의 제일기획 같은 이런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서 커왔던 그리고 대기업이 밀어주는 대기업 계열사 이 광고 기업 그 중심으로 커왔었어요. 근데 최근의 흐름은 바뀌었죠. 지금 말하려는 플레이디라는 거라던가 아니면 에코 마케팅, 그렇죠? 나스 미디어 이런 것들이 어떤 새로운 그 미디어 광고 미디어 그룹의 일종들이거든요. 뭐 오리콤이라던가 제일기획도 이제 변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렇게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면서 뒤늦게 이제 주식시장에 이런 기업들이 또 상장을 했죠. 그래서 플레이디는 이제 후발주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플레이디는 네이버 검색 사업부에서 출발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이력 때문에 뭐 네이버가 특별히 이런 것 때문에 광고를 막 많이 꽂아주고 이러면 또 뭐 불법이겠죠. 근데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이력이 네이버가 뭔가를 그 퍼포먼스를 할 때 움직이는 동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네이버 검색 사업부에 출발했다가 지금은 KT그룹 산하에 있죠. 플레이디가 KT도 지분을 갖고 있고 KT의 자회사인 나스미디어도 지분을 갖고 있어요. 아까 나스미디어 얘기했지만 KT는 나스미디어도 갖고 있는데 나스미디어를 통해서 플레이디도 갖고 있죠. 새로운 유형의 광고회사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KT그룹 산하에 있지만 네이버 검색사업부에서 출발했던 이력 때문에 최근에 네이버의 취직
이게 지금 트위치가 철수라고 취지직이 조금 뭐 효과를 봤잖아요. 트위치가 우리나라에서 나가고 나서 취지직이 중간 광고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지금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네이버 주가가 지금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어떻게든 이익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네이버 웹툰도 상장시켰죠, 미국에. 네. 그리고 취지직이 중간 광고 도입하는 것도 그거예요. 돈이 안 되니까 지금.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구멍에 구멍이랑 구멍은 전부 다 해서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중간 광고를 도입하는 대신에 이 광고를 보기 싫은 사람은 광고 요금제를 따로 가입을 하면 이 광고를 건너뛸 수 있어요. 유튜브 프리미엄처럼. 근데 어쨌든 간에 중간 광고를 도입한다는 얘기는 이런 광고 기획사 입장에서는 그 시장이 넓어지는 거죠. 하나의 시장이 더 생기는 거죠. 그리고 네이버 TV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네이버 TV 이전에 그 인스타그램의 릴스인가요? 그렇죠. 네. 인스타그램의 릴스고 틱톡이 그 용어가 다 비슷한 어쨌든 쇼폼이죠. 쇼폼 동영상들이 인기다 보니까 지금 네이버 TV도 그걸 따라하려고 뭐 클립이라고 만들었는데 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처럼 아예 그냥 공개 플랫폼으로 나가려고 네이버 TV도 제한을 다 없앴습니다. 지금 없앤 건 아니고 올해 3분기부터 없앤대요. 1, 2, 3, 4, 5, 6, 7, 8, 9 이제 없애겠네요. 7월 달이니까. 3분기 중에 지금 현재는 유튜브 아니면 블로그나 다른 데서 구독자 100명 이상 보유한 사람들만 네이버 TV를 개설할 수가 있어요. 지금 유튜브는 아무나 개설할 수 있거든요. 구독자 0명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이 나 혼자 방송해도 개설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긴 지금 100명 허들이 있단 말이에요. 100명이 크면 크고 낮으면 낮아갈 수가 있는데 100명을 모집을 해야 개설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허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일반 그냥 뭐 친구 없는 사람들이 친구 다 가입해봐야 10명, 친척까지 해야 11명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은 너무 힘들잖아요. 네. 이게. 근데 이걸 없앴어요, 지금. 그러니까 네이버 TV로 더 많이 올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요것도 플레이디의 어떤 광고의 그 수주가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네이버 검색 사업부에서 출발했다는 이력 때문에 네이버가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것이 이 주가의 상승 동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네이버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지금 메타,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 그다음에 지금 아마존 뭐 이게 전부 다 고객사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하나만 가지고 뭐 이게 움직이는 요인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인스타그램 자꾸 들어가 보면은 자꾸 스레드로 연결을 시키죠. 저도 저는 그게 좀 짜증나거든요. 저는 인스타그램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스레드 같은 건 싫어요. X잖아요. X 같은 스타일이잖아요. 트위터가 바뀐 X랑 비슷한 거를 인스타그램에서 스레드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스레드로 자꾸 유도를 하려는 이유가 이제 인스타그램도 스레드 같은 그 X 같은 플랫폼을 갖고 싶은 거죠. 트럼프는 혼자 트루소셜 만들었고 어쨌든 그 소식이 있을 때 주가가 잠깐 올랐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스레드의 메타의 광고 손님이어가지고 메타가 스레드를 운영하니까 스레드가 잘 되면 여기에 주가가 잘 되겠네 이런 논리 때문에 올랐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네이버가 몸부림치는 것 때문에 오르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광고 수주를 받았냐 안 받았냐는 확인이 안 됐어요 지금. 그걸 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틱톡 2020년 2월 달에 플레이디가 틱톡하고 공식 리셀러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틱톡도 고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가 않아요. 지금 네이버, 틱톡, 메타, 아마존 뭐 전부 고객사이기 때문에 이건 전반적으로 좋아져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 틱톡샵을 운영한다고 하죠. 지금 유튜브가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의 그 유튜브 쇼핑몰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지금 최초로 지금 조금 잘 되고 있대요. 네. 이게 만약에 파급력이 크면은 지금 완전 전쟁이 되는 거죠. 알리테무, 네이버 쇼핑 막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전쟁이잖아요. 근데 지금 유튜브도 쇼핑몰을 지금 운영한다고 하고 틱톡도 이제 틱톡샵을 만들어서 컨텐츠 중에 예를 들어 탕후루 챌린지를 틱톡에서 추고 있는데 탕후루 챌린지를 추는 서이부의 안경, 동그란 안경이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럼 그거를 클릭하면 바로 제품 상세 페이지로 연결돼서 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틱톡 어플리케이션에서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인데 이게 곧 들어온다. 그래서 틱톡도 공식이 고객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고객이 굉장히 여러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소식이 나올 때마다 움직이지만 실제 재무제표에 이런 광고주들이 여기 광고를 많이 내서 실제로 플레이디가 수주를 해서 이득을 보는 게 재무제표에 찍혀야지 그 연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확인을 하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고 관련 기업인 플레이디 오늘 첫 번째로 언급을 해주셨고 광고 산업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현대 에버다이 한번 들어볼 텐데 아 최근 우크라이나 건설 정말 잘 가네요. 네, 지금 재건조 자체가 네. 트럼프랑 해리스랑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오니까 네. 지금 오늘도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일단 지금은 누구의 승리로 봐야 될까요, 오늘은? 이 우크라이나 주가 조금 승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은? 아까 초반에 정말 치열했거든요. 예, 지금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는 보합으로 내려갔네요. 이렇게 되면은 재건주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여론조사에서 약간 2, 3% 정도 앞서고 3자 대결로 갔을 땐 동률이 나왔거든요. 그 제3의 후보가 한 명 있어요. 무소속 후보가. 근데 그렇게 될 시에 그러면은 1 무승부에 2승 정도 되잖아요. 트럼프가. 주식시장에서도 지금 똑같네요. 왜냐면 아까 전에 초반에는 현대약품 같은 지금 임신 중절 약품을 파는 회사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 낙태 금지 반대를 하는 지금 해리스의 지지율이 오를 때마다 올랐는데 지금 보합으로 떨어진 반면에 현대 에버다임은 지금도 11%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약간 승리를 여기서도 트럼프가 해리스의 지지율을 앞선 것처럼 주식 시장에서도 이 트럼프 트레이드주가 해리스 트레이드주를 살짝 앞서는 모습으로 지금 마무리가 지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에버다임은 에버라스팅 패러다임의 줄임말입니다. 에버라스팅 끊임없이 뭐 패러다임을 교체를 하겠다 뭐 이런 뜻인데 이 회사가 주력으로 하는 게 통틀어서 말하면 특장차예요. 특장차. 특수장착 차량. 아... 우리 소방차도 특수장착 차량이고 앰뷸런스도 특수장착 차량이고 그리고 공사 현장에서 쓰이는 거 콘크리트 펌프카 같은 거 뭐냐면은 우리 고층 건물 짓는데 잘 가보면은 사막이 다리처럼 포개져 있다가 이렇게 펴져서 이게 길어져요. 그래서 위에서 노즐에서 시멘트를 쏴요. 그게 콘크리트 펌프카거든요. 아, 그래요? 요즘에 고층 건물 많죠. 네네. 롯데월드타워 123층을 어떻게 쌓았을까? 그 맨 위에 시멘트 콘크리트 어떻게 올렸을까? 그 콘크리트 펌프카로 펌프의 압력의 힘으로 위를 쏘는 거예요. 고층을. 그래서 콘크리트 펌프카 그리고 락드릴 소방차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은 정말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이렇게 권총 형태로 생겨가지고 정말 큰 뼈대 같은 거 그 위에 조종사 네. 한 명 앉아 계시잖아요. 네. 공사 현장에 몇 개씩 박혀 있잖아요. 처음에. 그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게 지금 왜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지금 관련이 돼 있냐. 오늘 일단 제일 많이 간 거는 SG 같거든요. SG. SG가 지금 상한가에서 살짝 풀려서 27.21%거든요. 이게 1등주입니다. SG는 아스콘. 그러니까 콘크리트의 재료를 만드는 아스팔트의 재료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미 우크라이나에 진출해가지고 아스콘 부지를 샀어요. 그다음에 현대 에버다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월 달에 이미 진출해가지고 테우 콤플렉트라는 우크라이나 제조회사랑 이 지금 트럭 조립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무슨 트럭이냐면 드릴 크레인 트럭이에요. 크레인이랑 드릴이랑 합쳐져 있는 거죠. 드릴은 땅을 파는 거고 크레인은 뭔가 끌어올려서 옮기는 거 이런 거죠.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이거 뭐하냐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다 파괴가 됐잖아요. 맨 처음에 뭐부터 깔아야겠어요? 제일 사람이 살 때 필요한 거. 도로. 도로도 그렇고 네. 전기, 물 이런 거잖아요. 이건 이제 전기에 관련된 거예요. 아. 다 모든 게 파괴됐기 때문에 드릴로 이제 땅을 파고 크레인으로 전봇대를 옮겨서 심어요. 전봇대를 심어서 전력선을 만드는 데 필요한 네. 게 드릴 크레인이에요. 그러니까 네.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의 인프라를 개발해야 될 때 필요한 것들이죠. 이제 나중에 뭐 콘크리트 펌프카도 건물이 지면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로 지금 2월 달에 트럭 조립에 들어갔는데 이제 양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제 만약에 정말 재건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쟁통 와중에도 일어나게 된다면 현대 에버다임은 실질적으로 재무제표에 실적을 찍히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성과를 얻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모멘텀 언급해 주시면서 현대 에버다임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 종목으로는 CGV를 꼽으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 네, 이것도 뭐 응원하는 네. 마음에서 사실 넷플릭스만 없었으면은 네. 아, 이렇게까지 됐을까 싶었는데 네. 좀 안타깝죠. 마동석 씨가 뭐 계속해서 그 저기 천만 찍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얼마 전에 제가 그 이 경쟁사죠 롯데시네마의 샤롯데를 갔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사람들 부대끼면서 보는 거 싫더라고요. 막 바로 올려놓고 네. 이런 거.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샤롯데관이라고 일부만 30몇 명만 볼 수 있는 관에 좀 돈을 더 주고 갔는데 CJCGV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템퍼시네마관도 있고 이런 것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고급관들 돈이 되는 거 위주로 지금 그렇게 꾸려가지고
했더니 영업이익 5분기 연속 흑자가 났어요. 일단 일반석도 지금 14,000원으로 인상됐거든요. 평일 가격이. 그래서 차라리 일반석 볼 바에는 이거 2만원, 2만원, 25,000원 주고 특별반 가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4DX관이죠. 4DX. 4DX가 한국에 41개, 중국에 258개, 유럽에 188개, 북미에 61개가 지금 있다고 하고요. 스크린X, 이 3면으로 보는 거죠. 옆에서도 보이는 거. 한국에 52개, 중국에 111개, 유럽에 75개, 북미에 94개. 이렇게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많이 해외 이 관들을 늘리고 있대요. 이게 일반 관에 비해서 2배, 3배 가격이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관객이 들어와도 단가가 높으니까 마진이 많이 남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우리 CJ 원 그 포인트 운영하는 회사거든요. 거기에 지분 100%를 CJ부에 현물 출자하는 것을 지금 법원이 인가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CJ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야, 너네 CJ CGV 우리 가족인데 힘드니까 우리가 주식 줄 테니까 너 이거 돈 써. 이러는 거예요. 그 돈이 어느 정도냐? 4,444억 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혈을 받아서 CJ CGV가 완전 버릴 회사는 아닌가 봐요. 왜냐면 CJ 그룹이 지금 하는 행동을 보세요. CJ가 일단 유상증자로 이거 또 한 4,500원 꽂아줬죠. 500원 꽂아줬죠. 이번에 CJ 올리브 네트워크가 또 4,500억가량 또 꽂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CJ CGV를 살려고 돈 되는 알짜 회사들이 주식을 증자를 해서 내주거나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현물 출자해서 주거나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CJ CGV 자체적으로도 지금 살아나려고 안 되는 관 다 폐점시켰고요. 안 되는 나라에서 다 철수했고요. 되는 나라 인도네시아만 좀 돼가지고 거기만 확장했고 확장하는 데는 전부 다 비싼 스크린X나 4DX를 깔고 있다. 그래서 결과가 다섯 개 분기 연속 흑자를 내는 어떻게 보면 뒤늦은 지금 흑자일 수도 있지만 천만 중 다행이죠. 지금 주가가 역사상 최저가를 가고 있는 가운데 이런 몸부림이라도 해야 저기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역사상 최저가가 지금 그냥 수식어가 아니라요. 진짜 역사상 최저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몸부림들을 치면 어떻게든 벗어나서 조금 주가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최근의 움직임은 좋습니다. 일봉으로만 좀 그렇지만 어쨌든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티는 나지는 않아요. 그동안 너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금 다섯 개 분기 연속 흑자와 함께 네. 주가가 조금 움직이고 있어서 오늘 특징주로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수급픽으로는 CJ, CGV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마진율이 좋은 사업의 확장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